낚시인구 700만 시대. 레저 문화의 하나로 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낚시 관련 산업도 발전을 해왔다. 특히 낚시 미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가 보자. 안녕하세요. 조은채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낚시. 더구나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입맛까지 챙길 수 있어 요즘 낚시의 매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낚시의 즐거움을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기를 잘 잡아야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각자 다르듯이 물고기들의 종류에 따라 미끼도 다르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독특한 미끼 제조 과정으로 빠른 입질을 유도하여 높은 조과를 올리는 데 한몫을 담당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낚시용 미끼 생산업체를 찾았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떡밥 가루가 쏟아져 나온다. 최첨단 제조 시설을 갖춘 이곳은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과 고도의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12,000톤의 낚시용 미끼를 생산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곳의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곳은 그 경원산업의 그 본사 건물이고요. 이곳에서는 그 낚시용 미끼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떡밥 제조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춘 경원 기업. 모든 작업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생산 라인이 돌아간다. 이렇게 전문화된 설비를 갖추는데 투자된 금액만 해도 70억 원. 모두 떡밥 전문 제조업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이정갑 회장의 뜻이다. 원료 투입이 시작이 되면 다음 단계는 이제 배합. 배합으로 넘어가가지고 입피되는 기계가 있어요, 입피. 네, 거기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미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보자마자 생산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까. 아, 그래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고기가 낚시를 할 적에 얼마만큼 유인력이 강한가, 또는 얼마만큼 집어력이 좋은가, 또 얼마만큼 섭이성이 강하게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그 과정을 기능성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봤을 때 공장에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원료들을 투입과 동시에 모든 시스템은 하모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배합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배합비를 가지고 직원이 입력만 시키게 되면은 배합과 그 분쇄와 가공과 크럼블링까지 해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 설계 프로그램에 맞춰 생산되는 미끼는 원료의 우수한 기능은 물론 물고기들의 특성과 습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 부드러우면서도 지발력이 높아 고품질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곳은 저희 아쿠아텍 제품의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제품 분쇄부터해서 자동 포장 그리고 저쪽에서 여직원들이 이제 제품을 상자에 담아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크릴 새우 방패새우. 아, 크릴 새우요? 네. 예, 그럼 이것도 지금 떡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람수를 채워서 넣어야 돼요. 이건 보통 그람수를 얼마나 채우세요? 네, 52g이나 53g. 제품의 중량은 정확하게 측정한 후 일일이 포장하는가 하면 자동으로 분쇄되어 나오는 미끼를 입력된 시스템에 따라 기계가 자동으로 포장을 한다. 자동화 시스템을 거친 제품은 사람의 손을 거쳐 상자에 담겨진다. 네, 대표님. 다양한 공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듣기에도 생소한 공법들이 정말 많던데요. 공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트던 공법입니다. 이스트던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배합을 해가지고 비중을 맞추는데 그 물고기들한테 섭이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제품의 그 제품 사이즈 하나에 그 속에 에어링을 시키는 그 과정을 갖다하니 하는 기법을 이스트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상에서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드럼 드라이어 공법이 있는데 드럼 드라이어 하는 것은 드럼 자체 내에 말 그대로 원료를 갖다하니 입혀가지고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산성의 의지를 두고 제품을 만들어가고요. DD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품과 제품 사이에서 얻어낼 수 있는 하모니, 제품과 제품의 물성을 교반시키는 하모니를 형성시키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DD 공법이라고 합니다. 새우 성분이 들어가요. 여러 공법의 특성에 맞게 생산된 미끼는 물 속에서 확산성이 뛰어나고 유인 효과가 빨라 높은 조과를 올려준다. 이런 이유로 정원 산업의 제품은 많은 낚시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네, 물고기 종류마다 미끼도 다르고요. 또 그만큼 제품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품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정한 장소에서 낚시를 할 적에 그 포인트를 선정하게 되죠. 네. 포인트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물속에서 해요하고 있는 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해유한 고기를 내 고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인제가 필요한데 네. 유인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의 그 주접을 두고 그 설계를 한 것이 아쿠아텍인데요. 아. 아쿠아텍 속에는 주로 아미노산 주성분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즉 원료 중에서 새우가루가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네. 두 번째로 해유 중인 고기를 붙잡아 놓을 수, 그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타우린 성분이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타우린 성분은 성분으로 배합비가 형성된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아쿠아텍 블랙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 그 모집되어 있는 그 바닥에서 그 고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입질을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알긴산 성분입니다. 그 알긴산 성분은 주로 해초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 파래,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저희 제품 중에서 김밥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그 제품이 네. 반복해서 입질을 할 수 있도록 또 섭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물질로서 알긴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유인하고 또 붙잡아 놓고 반복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쿠아 삼합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텍과 또 블랙과 김밥이 합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쿠아 삼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바닥 낚시에서 키포인트가 되겠죠. 예.
참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 대표님, 어종별 제품에 따라서 또 특징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종별이란 또 어떤 걸 말하고 거기에 따른 제품은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 어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낚시 대상어 중에서 제일 그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붕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붕어의 종류를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로 그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서식하는 토종붕어하고 요즘에 들어서 많이 수입되어 있는 중국붕어가 있고요. 그렇고 예전에 그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 일명 떡붕어라는 어종이 있는데요. 그 토종붕어의 같은 경우는 먹이 습성을 대부분이 보게 되면 바닥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렇고 중국붕어 같은 경우는 그 사선에서 좀 많이 찾게 되고요. 그렇고 일본붕어 같은 경우는 밑에부터 위에서 받아먹는 스타일로다니 지금 먹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국붕어, 토종붕어하고 중국붕어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요구를 하는데 이 일본붕어 같은 경우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붕어의 생태계가 조금씩 그 틀려요. 뭐 이 그 구강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한국 붕어인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보다 위입술이 약간 깁니다. 그래서 흡입을 할 적에 이 비경이 쭉 앞으로 나오죠. 나와갖고서 그 먹이를 흡입을 하게 되고요. 중국 붕어 같은 경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 사선에서 먹이를 쪼아먹게 돼 있고요. 반면에 일본 붕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깁니다. 그래갖고서 이 주걱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미끼를 밑에서 받아먹게 돼 있는 이런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붕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떡붕어라고 합니다만은 학명으로 따진다면은 카와치 또 헤라부나라고 하는 어종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중국 붕어 같은 경우는 짱구쥐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종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또 거기에 맞춰서 섭이가 용이하도록 가공 방법을 틀리게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다. 어종별 제품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화도에 위치한 낚시터. 이곳에서도 많은 종류의 경원 F&B 제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뭐 글루텐이라든가 일반 떡밥들을 그 외제 제품들을 많이 찾고 선호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그 많은 그런 제품 개발과 그 제품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품질의 떡밥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경원산업 떡밥들을 그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의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품질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정갑 회장. 경원산업 제품이 낚시꾼들의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 회장의 남모를 노력이 있었다. 이 회장은 틈만 나면 공장을 돌며 배합된 미끼를 살피고 체크한다. 이런 열정적인 이 회장의 노력이 있기에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포통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팅 브리드가 이제 고무를 볶아서 1차 작업으로 생산하기 전에 부는 작업이거든요. 맛있는 먹이의 기본은 풍부하고 영양가 높은 재료가 기본. 직원이 미끼에 사용될 배합 재료를 살핀다. 이 배합 재료 하나하나를 잘 섞어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네, 지금 아마실 갈고 있는데요. 아마실을 곱게 갈아서 이걸 점프와 승어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경원산업 제품들 중에서는 거의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친환경 제품에 앞서는 이유나
뭐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낚시를 하다 당사 제품들은 낚시를 할 적에 고기가 먹다 남은 떡밥은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포뮬레이션을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분해되면서 어떤 그 프랑크톤이라든지 이런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서 환경을 좀 보존시키도록 배합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까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친환경 제품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살짝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이번에 2014년도에 그 처음으로 당사에서 그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하기 전에는 한 7년 동안을 중국 시장에다 계속적인 홍보하고 계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중국 시장이 그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저희 제품이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하게 됐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상해의 그 박람회장에 저희가 부스를 차려놓고 그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국의 낚시 매니아들이 많이 한 4, 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우리는 이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나도 중국 사람이지만은 중국 사람이 낚시를 할 적에 중국 제품을 쓸 적에 손이 그 좀 거칠어진 현상이 좀 있는데 그 한국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해서 우리 제품은 전부 다 식용으로 만드는 제품이다. 사람이 먹어도 좀 되는 제품이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네. 말에 그럼 지금 내가 시연을 해보겠다 해서 마침 그 종이컵에다가 아니 떡밥을 풀고 미지근한 물을 들어가서 커피 믹스커피를 타듯이 타갖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번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눈이 휘둥그레져 깜짝 놀라는 표정을 좀 보고 나서 마침 저희 중국에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동시에 나와 같이 똑같이 종이컵에 타갖고서 한 컵씩 마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놀라는 표정이었었고 때마침 그 어느 그 방송사인지 모르겠지만 촬영이 왔었습니다. 아. 촬영이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중국에서 방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저도 지금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표님이 딱 확인을 시켜주셨네요. 그래요. 네. 앞으로 낚시인들이 모두 다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이 경원산업 제품도 같이 덩달아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회장은 제품에 대한 회의를 할 때 낚시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킨다.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도 알리고 고객의 신랄한 평가도 듣기 위해서다. 1.5배 정도가 풀어버려. 이로써 고객에게 더 다가가는 제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300. 지금 따져보면 한 320 정도 보시면 괜찮으실 정도예요. 300에서 320 정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어본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편. 가겠죠. 아마 요거는 좀 시트점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창기 때 회사를 만드실 때 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운 점도 있으셨나요? 글쎄 이제 경원 산업을 창업을 하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원래 내가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인 입장에서 제품을 한번 좀 생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 떡밥 공장을 하게 됐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경원산업이 초창기부터 이렇게 컸던 회사는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분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 또 매출액이 증대가 되고
또 매출액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회사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원산업은 낚시산업 발전을 위해 아쿠아텍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네,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선 계획은 좀 상당히 좀 많이 그 좀 포부가 있고요. 네. 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바람이 좀 있다면은 좀 아낌없이 그 한국 제품, 국산 제품을 애용 좀 해주시고 네. 아울러서 그 경원 제품을 좀 애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경원 산업은 일찍이 그 글로벌화에 그 좀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2014년부터 수출을 하게 됐고요. 올해인 2015년부터는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됐고 네. 이미 미국과 영국에는 물건이 그 제품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은 나간 그 과정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올해부터는 그 좀 글로벌화시키는 네. 이런 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본사를 태안에서 당진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경원산업. 낚시용 미끼 제조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낚싯바늘, 낚싯줄, 낚싯대, 루어 생산 등 다각적인 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철저한 품질 관리로 항상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경원산업. 이제 미끼 생산 전문업체에서 종합 낚시용품 업체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그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본다.